굉장히 떨리고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프로에 와서 시상식에 오니까 정말 많이 떨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구 페어플레이 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 기분 좋고 이런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받기 위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항상 이 팬분들께서 너무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때까지 저희 KT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팬분들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열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우승을 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량 발전상 수상자는 수원 KT 소닉붐 정성우 선수입니다. 네, 정성우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제가 그 응원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 오브 더 시즌 상 수상자는 수원 KT 소닉붐 하윤기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더 많습니다. 이 상이 최고의 장면을 뽑은 선수한테 주는 상인데 제가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뽑을 수 있게 도와준 저희 KT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성 선수는 두 번째 올라온 거거든요. 네.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 사이에서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한 선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면도도 안 했단 말이야, 마스크 써가지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최종 선수 오실게요. 같이 먼저 하시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갑니다. 제 모시고요. 갑니다.
뭐해? 지금 뭐해요? 재밌는 거 안 그랬어요? 재밌는 걸로 거기 안 가네요? 아니 완전 오늘로 선수들이 가장 좀 어린 게 생긴 거 제가 다시 눌려버린다. 미안하다 선호. 감독님 한테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 난 방송장면 내가 앞에 있는 거 그래 나 감독님 맞아 선수지. 왜 나 방송 하죠? 다 감독님한테 하시죠? 유재가 나한테 한 거예요. 커리어는 이제 절대 젊은 팀이 아니고 이제 산전수전도 다 겪고 있는 그런 이제는 이제 노련미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혀 뭐 플레이오프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자기의 모습을 100% 다 보여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팀, 구단과 저와 저희 선수들의 꿈을 꼭 이룬다라는 목표를 갖고 플레이오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원입니다. 저희 KT 해시태그는 샵 봄농구, 샵 붐농구, 샵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네, 우승 공약은 수원은 또 왕가의 비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 몇 분 초대를 해서 선수들이랑 다 같이 왕가비 회식을 한번 제대로 한번 쏘겠습니다. 아, 네, 질문하기 전에 재미있게, 사랑스럽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유재학 감독님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작년에 이제 이대성 선수랑 라오나 선수를 대형 트레이드를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좀 후회하신 적은 없는지?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행을 했고 회원분들이 많이 좋아서 또 그 면에서도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동철 감독님께 팀 용기가 출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용기를 많이 보고 싶은데 TV에 잘 안 나오고요. 용기는 제가 많이 아끼고 좀 사랑한다. 좀 더 탈나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윤기호고 김용영 원래 안 몰랐잖아. 저랑 친하다가 그러니까 야, 네가 소개시켜준 거잖아. 네. 왜 소개시켜줬어? 내가 철창을 쳐야겠어. 내가 윤기호를 그래?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